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자아프라이스여러분오늘우리는우주해병대에소속되어판도라로떠난다서기2150년우리는판도라라는행성에진출하여연구와채굴을하고있다이행성은굉장히이쁜행성이지만우리들에게별로친화적인행성이아니기때문에과학자들은특별한방법을통하여연구를진행하고있다고한다어떤방법이냐하면나비족이라고하는행성원주민들의 DNA를 복제하여인간과나비의하이브리드인형을만들어서매트릭스처럼그인형에접신을해가지고싸돌아댕기는방식으로연구활동을한다그인형을아바타라고한다이위대하고장대한시리즈의제목이지아바타라는단어는굉장히중요한의미를담고있다아바타는종교적인의미가다분한산스크리트어이다하늘에서내려온신의대리인을뜻해그러니까인간의모습을취한신을말하는단어야여기서부터이영화는우리에게종교적인해석의여지를주고있다우리인간들의과거와미래와영성에대한프로파간다를집대성한영화가있다면바로이아바타가그영화일것이다단순히그냥소모되고많은 Just Another Hollywood 영화가아니야매트릭스이후로가장고난이도의프로파간다를담은시리즈라고생각해물병자리시대에대한천문학적찬양은물론이고우주진출인간복제메타버스마인드업로딩그리고영생까지다루는등과학기술에대한프로파간다와트랜스휴먼다문화가정난민문제자연환경고래사냥등현실의사회적인문제를다루는프로파간다도있고더나아가서샤머니즘이나오기도하고굉장히다층적인해석이가능하도록만들어져있다대단히수준이높은프로파간다영화라는생각이든다오늘은되도록쉽게풀어서이야기하지않도록하겠다 Let's go to work 자이것은영화아바타의로고인데이로고를보고후에온부가저리테졌다면당신은저활의오퍼레이터이다오퍼레이터여러분들이생각하기에이분들은이런아바타같은영화를왜만들까응불편할수도있지만한번들어보라오왠지는모르겠지만태어나서예방접종수십방쳐맞고초중고등학교가서사료먹으면서외우라는거10년동안딸딸외우고그러다가대가리가좀굳고자기주관생길때쯤되면은지능순으로줄세워가지고적당히직장보내가지고해뜨면일하고밤에자고해뜨면일하고밤에자고치킨뭐그소맥등등사료같은거맛있게먹으면서세금내고그러고살게하다가신체수명연한이다돼가지고업무효율좀떨어질때쯤되면솔직히연명시켜서뭐해응노동력도떨어지고소비도덜하고가치창출이안되는데그거를연금줘가면서살려놓으면그수지타산이맞아그러면돈아깝고에너지도아깝고그러니까야쓸모없어진것같으면은대충아시아딱으로그냥죽어라응그냥이런내용의프로파간다를계속하면되는거아니야양떼들이그렇게세뇌가되면자기들입장에선좋잖아어플스여러분들이절대적인기득권을가지고있다고생각을해보자고그러면그대로현상유지를하는게최고전략이지왜변화를일으킬여지를만들어내느냐이말이야바로이아바타같은영화를통해서말이야어플스여러분영화아바타를보면은우리양떼들의과거와미래가훤히보인다무슨소리인지설명을해주겠다우리양떼중에뿔이나있는양들이있는데음모론자들이라고 물론음모론자들도레베로가다달라어쨌든그들중에부평오음모론자들이흔히들말하기를피라미드상층부에있는사람들은우리들을다끔찍하게죽일것이고지들끼리만잘먹고잘살려고한다고무언가를숨기기에만급급하다고주로그렇게들생각을하지만그런데이런영화들을보잖아그러면사실꽤투명하게보여주는편이라는걸알수있어그들의생각이라든가그런걸꽤솔직하게그리고돈까지들여서영화를만들어가지고굉장히젠틀하게말을해준다고물론해석은자기나름이겠지만뭐응그래서내가해석하기에는이아바타라는영화가피라미드위쪽에계신분들의아젠다를아주진하게담고있는영화인데
굉장히 다층적이다. 나는 이 영화에서 과학, 사회, 종교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파간다를 감지하고 말았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좀 매운맛이라서 듣기 힘들 수 있을 거야. 특히 종교 부분은 굉장히 매운맛일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프로파간다, 아바타에 나오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스페이스, The Final Frontier.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아젠다들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아젠다는 바로 우주로의 인류 활동 영역 확대 아젠다일 거야. 우주로 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먼저 그냥 궁금해서이고, 그 다음은 자원 고갈일 것이고, 그 다음은 환경 오염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 것인데, 내 생각에는 우주 개발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 좀 있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언젠가는 이 지구별과 작별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 현재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들 중에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게 있어. 문명 게임으로 치면 이 계획이 성공하면 게임 승리하고 끝나는 그런 중요한 빌드야. 실제로 진행 중인 계획이고, 그 본질은 쉽게 말해서 스타트렉처럼 해보자는 건데, 내가 관계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달은 물론이고 화성까지 식민지 개척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어. 좀 있으면 우주시대가 온다는 거야. 이래서 영화 프로파간다를 통해 predictive programming을 하는 거지. predictive programming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마인드 컨트롤이야. 이 오퍼레이션의 본질은 대중들에게 암시를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드라이빙하는 아젠다에 의해서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자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대중들이 혼란에 빠지면은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암시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뭐 사회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 봤던 거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는 게 predictive programming의 요지다. 그러니까 아바타에 나오는 과학기술들이 다 그거야. 그래서 현대적인 우주 개발은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내가 관련해서 일할 때만 해도 아르테미스 우주선 내부 디자인을 모 회사 인턴들이랑 아랍에미리트 학부생들이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바타 영화를 보면 우주 개발을 민간 기업들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 1편에서는 대기업이 와서 채굴을 하고, 2편에서는 포경업자들이 와서 고래를 잡는 내용이 있어. 큰 변화지. 20세기에 국제적인 우주 개발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국가 주도로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느낌으로 가니까 민간 대중들과 기업들이 그 점을 인지하고 일결을 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야. 옛날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바타라는 인공생명체가 나오는데, 클로닝,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잘 봐두기 바란다. 로저. Alien Genetics. 이 인공생명체는 아바타라고 한다. 나비족의 유전자와 인간의 유전자를 스카소 배양해가지고 탱크 안에 수용한 상태로 성장을 가속하여 5년 정도면 성체가 된다. 본래의 목적은 판도라 현지에서 보호장비 없이 채굴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개발이 되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음모론적인 해석에서 다시 나온다. 뭐 어쨌든 인간과 외계인의 교잡을 통하여 현지에서 더욱 유리한 형질을 가진 신인류가 탄생된 것이다. 아프리티 여러분, 이게 인류의 미래야. 다른 행성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날이 온다면 그 식민지 출신자들은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식민지 개척자들은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습이겠지만 2세대, 3세대부터는 그 행성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돼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우주복도 필요 없고, 뭐 산소통도 필요 없고, 뭐 인간 사료 같은 거 안 먹어도 되고, 효율적이지.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한 술 더 떠볼까? 앞으로 여러분, 인간이 우주선에 타는 이유가 뭔지 아나? 인간이 가야 되니까? 그런 건 이유가 아니다. 인간이 우주선에 타는 이유는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기계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인간이기 때문이야. 무게도 평균 75kg 정도밖에 안 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이지. 단점은 생명 유지를 하는 게 좀 까다롭다는 거지. 인간의 몸은 그 Interstellar Expedition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해서 인간이 필요가 없다면 그럼 안 태우면 된다. 아예 그냥 AI 로봇이 알잘 따갈센으로다가 우주여행하고
식민지 개척하고 적당히 그 스타팅 포인트 잡아서 인간 해처리까지 만들어 놓고 현지 환경에 맞게 인류를 디자인해서 나아서 기르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그게 인류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일부 순수주의 꼰대들은 그런 거 아니다 이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구에 살다 가면 돼. 판도라처럼 휴머노이드 외계인이 있다면은 Alien Bioengineering 연구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의 중요한 목적들은 첫 번째로 그들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멸종시킬 수 있는 병균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Alien Hybridization 인간과의 교잡이 될 것이다. 왜냐면 교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거든. 마치 아바타 바디처럼 말이야. 교잡이 성공한다면 그 잡종의 몸은 인공배양이 되겠지. 어플리스 여러분, 아기 공장 계획 나온 거 뉴스 봤나? 히토미에 즐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인공자궁 시설이라고 1년에 3만 명의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의 컨셉트가 잡혔다는 거야. 말 그대로 해처리야, 해처리. 응? 정자 난자 주면은 그걸 갖다가 뚝딱딱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엘리트 패키지라는 상품도 있는데 뭐 메이플 스토리도 아니고 힘, 민첩, 지능 이런 스탯을 지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야. 유전병이라든가 뭐 그런 나쁜 특성을 없애는 건 기본이고 암에 안 걸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눈가리 색깔도 커스텀하고 말이야. 돈 더 내면은 야추 크기도 커스텀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걸 왜 안 하겠냐고. 돈 쓰려면 그런 데다 써야지. 봐,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야.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보자면 인간의 의식을 다루는 기술을 언급해야 돼. Surrogate Consciousness or Proxy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 나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 이 관찰자 시점을 다른 몸으로 옮기는 기술이지. 이게 가능할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되면 대박일 거야. 양판소 게임 소설에 나오는 완전 몰입형 게임을 하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주여행에서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인간 본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로봇 혹은 아바타 인형이 밖에서 활동하는 동안 본체는 접신한 상태로 이불 속에 입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대리의식 기술이 이 아바타 프로젝트의 핵심이야. 왜? 이 대리의식 기술을 쓰지 않을 거면 아바타 바디를 안 만들었겠지.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지 맘대로 사는 외계인 잡종 애기들을 만들면 됐을 거라고. 잡종 애기들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알잘딱알센 하라고 내보내면 되는 일이었어. 아니면은 그냥 VR 같은 걸로 원격 조종되는 로봇을 만들든가 했겠지. 대리의식 기술을 쓸 거라고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바타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이다. 대리의식 기술 굉장히 중요한 미래 기술이 될 것이다. 특히 우주 개발을 하고 외계인들과 교류할 때 말이야. 다음, 쿼리치 해병님이 자신의 기억을 모두 업로드했다가 전사하시고 나서 나중에 만든 아바타 바디에 그 기억을 이식해서 사실상 아바타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묘사가 있어. 이건 Neural Uploading 혹은 Mind Uploading 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작품들에서 묘사가 되는 기술이야.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우리의 그 프로파간다 머신. 넷플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Altered Carbon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기술이 나와. 내가 좋아하는 소마라는 게임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고 Mind Uploading은 뭐 SF의 기본이지 기본. 작품마다 이름만 바꿔서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을 전자적으로 업로드를 해서 일종의 인공지능이 되어버리는 거야. 몸이 죽어도 자신의 인격이 남아있는 거지. 인간은 결국 생물학적인 컴퓨터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발달된 기술로 몸, 특히 뇌와 신경계를 매핑한 다음에 그 활동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기반의 강력한 전용 엔진이 있어야겠지. 그걸 컴퓨팅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게 곧 마인드 업로딩이고 사실상 디지털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야. 코리치 해병님의 경우처럼 인공 신체에 다운로드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야. Info has been updated. Please wait. 이 영화의 심볼리즘은 단번에 눈치채기 어렵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보통 영화를 만들 때 인간을 보여주고 싶으면 인간을 보여주지 외계인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얘네들이 인간을 상징하는 것처럼 상징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주에서 날아온 신적인 존재를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이쁜 외계인들을 보여주면 되지. 인간들을 보여주면서 얘네가 외계인을 상징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지. 근데 영화 아바타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된 것이다. 인간이 오버 테크놀로지 외계인이고 외계인이 미개한 인간이다. 나비족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야. 이 파란 피부를 가지고 모계 중심 사회를 구성했으며 샤머니즘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숲에서 사는 외계인들이라. 이거 완전 고대 인류네, 그치? 스키타이족과 켈트족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말이야. 나비족은 과거의 인간들일 뿐이다. 아바타는 종교적인 의미가 다분한 산스크리트어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대리인을 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취한 신을 말하는 단어다. 여기에서부터 이 영화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 인간들은 우주로부터 왔고 나비들은 인간들을 Sky People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신이고 인간들이 만든 아바타 바디는 신의 대리인이며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나비들이 곧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외계인을 좋아하는 아포레이터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메이슨 학자가 주장하는 고대 외계인 아눈나키설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아눈나키설은 가장 유명한 고대 외계인 설들 중 하나이다. 요약하자면 아눈나키라는 외계인 종족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지구에 와서 저그가 유전자 조작으로 유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생 인류를 창조해서 알잘 딱으로다가 지들끼리 금을 채굴하도록 자동사냥을 돌려놓았다는 설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묘사된 이야기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미네랄을 캘라고 우주로부터 날아왔고 그 행성에 원래부터 잘 살던 애들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종족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아눈나키 짓을 하는 게 아니면 뭐냐 이거야. 어쨌든 제카리아 시친의 설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수메르 점토판에 쓰여 있었다고 하고 이 이야기가 아바타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뭐 제카리아 시친의 아눈나키 이야기 뭐 대체 실화냐 싶은데 유명하니까 일단 무슨 소린지 살펴만 봤어. 이 사람의 연구는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 뭐 오류와 오역이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일단 허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자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의하면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이란 현생 인류보다 체구가 월등하게 큰 이들을 뜻하는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타락자,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거인 정도가 될 것이다. 어쨌든 성경에 얘네들은 거인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석이 달려있어. 이 히브리어 타락자라는 의미가 이따가 영화 아바타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링크로 나오게 될 거야. 어쨌든 아바타 시리즈의 줄거리를 보면 이 판도라라는 외계 행성에서 아바타 바디를 통해 연구를 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죽었다. 그가 사용하던 아바타 바디는 그의 유전자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 하려면 그의 쌍둥이 형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과학자의 쌍둥이 형제를 판도라로 데려오기로 한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 제이크 설리인데 제이크는 해병대 출신으로 현재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So, 이 반신불수의 전직 해병대 제이크 설리는 쌍둥이 형제의 아바타 바디에 접속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판도라에는 인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된 우주 해병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코리치 해병님이다. 하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캐릭터야. 코리치 해병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을 보면 뒤에 배경을 봐. 아프리트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나? 내 눈에는 미국 국기가 보이네, 그렇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캐릭터인 거야. 그래서 하얀 머리를 가진 노년의 남성이라는 묘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신 야훼는 백발의 노인으로 묘사가 되어 왔어. 이 백발 노인의 묘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나도 긴 역사 강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코리치라는 백발의 해병님은 아바타 바디를 사용하여 하위 세계에 접근하는 주인공 제이크 설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데, 어떤 미션이냐 하면 아바타 바디를 사용하여 나비족의 사회에 깊숙이 잠입하고 그곳에서 얻은 전술적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는 막중한 임무로서 판도라 행성 채굴 오퍼레이션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축이 되는 미션이었다. 하지만 제이크 설리는 나비족들과 동화되면서 어떤 암컷 외계인에게 헐라당 넘어가 버려가지고 인류와 해병대를 배신하고 나비족들을 도와서 인간들을 공격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야말로 기수 열외이기 그지없는 주인공이다. 요요요 외계인 암컷, 얘가 그 주인공 맡아서 키우는 애인데, 얘가 볼 때 우리의 기열 주인공이 뭔가 알파 메일의 싹수가 보였는지 얘를 아주 은밀한 데이트 장소로 딱 데려가게 된다. 바로 외계인 나비족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장소라는 영혼의 나무가 있는 곳이다. 이 장소를 스캔해보면 Flux Vortex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묘사가 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보라색으로 빛이 나는 설정이다. 보라색이고 소용돌이가 있다는 설정이 의미심장하지. 내가 볼 때는 이 Vortex를 내뿜는 보라색 나무가 바로 자기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자기장, 그러니까 이 판도라라는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보라색이라는 색은 고대 샤머니즘 때부터 신성하게 여겨져 왔던 색이기도 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한국인의 조상들이 신성시했던 색깔이라는 거야. 어플리치 여러분, 자미원이라고 들어봤나?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서 가장 안쪽 서클에 있는 자리를 두고 자미원이라고 칭하는데, 이 자미원이 바로 북극성 자리다. 가장 신성한 자리이고 모든 인간의 영혼이 비롯되는 곳이라는 조상님들이 샤머니즘 세계관에다 그런 설정을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 자미원의 자가 바로 보라색을 뜻하는 자야. 동서고금 세계 각국의 왕실에서 많이 쓰는 색깔들이지. 자신들이 자미원, 즉 성스러운 곳에서 왔다, 이런 뜻으로 말이야. 그리고 아프리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 대체 어디로 돌아간다는 건지 아나? 딱 할 센이라면 이젠 눈치를 챘겠지. 사람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바로 이곳 자미원으로 간다는 뜻이다. 맞아? 그래서 이 영혼의 나무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나비족이 여기에다가 자기 머리끄댕이에 달려있는 촉수를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 이 촉수가 뭐냐면 프로토스의 신경사기랑 완전히 동일한 기관이다. 이게 하필이면은 스키타이족처럼 따은 머리에서 나와. 이게 USB 잭 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이 영혼의 나무에 연결을 하면 조상님의 목소리가 들린대. 그러니까 그 뭐랄까 행성 전체의 뉴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지. Collaborative Thought 혹은 Swarm Intelligence 라는 개념이다. 근데 나비족 얘네들이 여기에서 단체로 샤머니즘 종교의식 같은 걸 하기도 해. 집단으로다가 이 스키타이족이랄까?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헤어스타일을 상징한 듯한 이 머리끄댕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막 뭔가를 한다. 완전 고대의 샤머니즘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스타크래프트에서도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프로토스가 거의 동일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칼라라고. 그거야.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군집사고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혹은 우리가 만든 AI들끼리 일종의 클라우드를 형성해서 시너제틱한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 Info has been updated. Please wait. 먼저 나는 기성 종교인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보이는 발언과 행동들을 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밝혀보도록 하자고. 제이크라는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supplanter, 즉 무언가를 대신, 대체하는 자를 뜻한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신을 상징하는 인간들이 아바타 바디를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내용이니까 대신하는 자, 대체하는 자,
라는 뜻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Sully는 무언가 순수한 것을 더럽히다, 오명을 씌우다, 좀 더 나아가면 타락시키다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타락자라는 뜻인데, 앞에서 성경 이야기할 때 설명한 네피림의 히브리어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그리고 아바타가 인간보다 크다는 점 또한 거인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제이크 설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과 인 간의 혼혈인 네피림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이크 설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신과 인간의 혼혈인 네피림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타락천사 루 모시기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 영화 아바타를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인물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 민간 외교 할 때도 특별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물의 이름을 들으면 많은 정보를 유출을 할 수가 있어. 가명인지 아닌지, 어느 팩션인지,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지 아닌지까지도 말이다. 그쪽 업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피아 구별을 하기도 해. 영화 아바타에는 루시퍼의 추락을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 있다. 타락천사, 즉 루시퍼를 상징하는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는 외계인들의 신뢰를 잃고 기수 열애를 당했다가 그들의 신뢰를 다시금 얻기 위하여 엄청난 도박수를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계인들의 사회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익룡인 도루크를 잡아서 타고 오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이 도루크란 일종의 람보르기니 슈퍼카인데, 이것을 타고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찐빠도 바로 기수 합격을 해버리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이크 설레는 이 도루크를 타고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외계인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열 주인공은 이 빨간색 해병 익룡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판도라 행성 각지에 있는 외계인 해병 사단들을 연합하여 코리치 해병님에게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전설의 도루크는 같은 익룡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빨간색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점을 간과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이 붉은색 해병 익룡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붉은 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르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도루크가 루시퍼에게 권세를 주므로 나비족들이 도루크 막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내러티브가 맞아떨어지지? 이렇게 돼서 줄거리상으로는 결국 나비족이 이겨. 성경 내러티브로 이 영화를 본다면 사탄을 영웅화하고 그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영화가 되는 건가? 자, 우리 기열 해병, 사탄 해병, 응? 제이크 설리가 승리를 하고 시간이 흘러서 암컷 외계인 걔랑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새끼를 막 갔다. 일단 놀라운 점은 아바타 바디로 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 왜냐면 보통 하이브리드는 번식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아바타 2가 시작이 되는데 부제목은 물의 길이다. 물의 길. 나는 아바타 로고 다, 포스터 다, 부제목 물의 길. 아, 자, 왔고 나오지. 프로파간다 좀 치는 오퍼레이터들은 사실 이 영화를 돈 내고 볼 필요도 없어. 포스터만 봐도 감동의 물결이 바짓 가랭이를 흥건하게 적셔버리거든. 물의 길. 이 영화는 물병자리 시대를 위해서 바치는 한편의 제사야 제사. 무슨 개소리인가 싶겠지. 하지만 이 비밀을 풀어주겠다. 우리는 왜 우리라고 하기를 주저했냐 하면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뭐 어쨌든 과거로부터 현재를 아울러 미래까지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은 햇님 달린 별님 뿐이야. 우리 지혜로운 조상님들은 약을 빨고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깊은 이해를 이루었는데 그 이해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간 개념이야.
아프리카 여러분, 1초가 왜 1초인지 알아? 하루는 왜 하루이며, 1년은 왜 1년이지? 인간에게는 모든 게 해님이 달린 별님이야, 라는. 그래서 이 고대 세계관을 알고자 한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아주 쉽게 알려주도록 하겠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뺑글뺑글 도는데 그 회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 똑바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쓰러지려고 하는 팽이처럼 삐뚤어져서 회전하고 있다는 말이야. 지구가 삐뚤어져서 있기 때문에 별자리는 물론이고 태양의 고도 또한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 봄과 가을의 춘분과 추분 때는 태양이 적도 바로 위에 있지만 겨울에는 남반구 상공에 있어서 지구의 남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아주 낮아 보인다. 물론 우리가 사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여름에는 태양이 북반구를 수직으로 비추게 돼서 태양의 고도가 높아진다. 오케이? 이건 기본이야.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뺑뺑이로 돌고 있는 거야. 영원히. 이렇게 싱크가 안 맞게 돼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물고기 자리 부분에서 뜰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물병 자리 부분에서 뜰 때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별자리에서 뜰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별자리에서 뜰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서 어? 해님이 한 바퀴 돌아왔네? 360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각도 1도에 72년이야. 그러면 72 곱하기 360이겠네? 25,920년이야. 그러면 그걸 나누기 12 해볼까? 2,160년이야. 그러니까 햇님이 별자리 하나와 함께 뜨는 시간이 2,160년이라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흘러서 지금 물병자리의 시대가 온 거야. 라죠? 피라미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유는 묻지 마라. 나도 몰라. 오케이?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노골적인 영화인데 뜬금없이 물고기 배째지. 그리고 해피 뉴 이어 하고 암흑이 오고 그리고 다시 빛이 돌아오니까 뜬금없이 샤워를 하는 장면이 있어. 이거야 물고기 자리 시대의 끝, 그리고 물병 자리 시대의 도래야. 맞아? 어플리티 여러분, 좋은 영화 많이 봐. 이런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야. 좋지? 그래서 아바타 물의 길이고 이번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물인 거야. 아주 그냥 아름다운 영상으로 물을 찬미하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버린 거야. 아니 무려 멋진 시도 썼어. 독백으로다가 물의 길은 뭐 시작도 끝도 없고 운운. 그러니까 이거는 물뿐만이 아니라 해님 달림 별님, 결국 우리 세상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이 시위를 두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더라고. 강하게 강조를 한 거야. 뭐 영화적인 재미는 좀 떨어져. 제사 영상이니까 재미 대가리가 없지. 오케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스키마와 에소테릭을 가진 사람들이 아바타2를 본다면 그야말로 페온부가 저릿해지는 환상의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거지. 라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게 왜 훌륭한 영화인지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하자니 안 되겠지? 아는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게 더 맛있어. 이러니까 저화력 채널이 몰래 보는 채널인 것이다. 이제 정리해보자고. 그래서 물의 길이고 영화에서 시로 두 번이나 강조했듯이 우주의 순환에 대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고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우리 주인공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우리 일반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극장을 떠나지만 영화를 본 저화력 오퍼레이터들은 극장을 떠나지 못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이 훌륭한 영화는 끝이 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Stay tactical.